아내인 저는 시가에 무뚝뚝한데 남편은 처가를 잘 챙깁니다. 남편은 처가를 잘 챙깁니다. 남편은 명절에도 같이 시댁에 가자는 말도 안 하고 시댁에서 오라고도 안 합니다. 제가 각자 집 알아서 챙기자고 했는데 남편이 처가를 챙길 때마다 명절이 부담스럽습니다. 자꾸 이러는 남편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 여성분이 매우 궁금하네요. 우리 어디 계세요? 아, 우리 맨 앞에 계시고 마이크를 한번 주실래요? 남편은 꾸준히 저희 집에다 잘했고 저는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시댁에 갈 수가 없는 제 마음이 그렇게 됐고 명절만 되면 아, 나도 가야 되는데 가는 게 맞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좀 남편이 잘하는 게 미안한 것도 있고 민망한 것도 있고 왜 하자는 얘기를 안 하지? 아, 우리 집안에 자기도 잘 좀 잘해 이렇게 이런 말 아예 안 하세요? 네, 아예 안 해요. 오. 그래서 진짜 어느 날은 그럼 오늘은 선생님 오자고 해서 왔고 남편분은 흔쾌히 동의하신 건가요? 제가 하자고 하면 다 해줘요. 아, 그거는 좀 선생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걷는 게 걷는 게 아니야. 너의 기억 그 속에서 나 콘서트나 모든 강연을 하다 보면 남자 여자를 떠나서 나를 되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남성이나 여성이 눈에 보여요. 근데 오늘 1등으로 제가 계속 본 분이 남편분이셨어요. 오. 그러면서 이제 아 이렇게 되게 되게 따뜻한 느낌으로 나를 되게 이렇게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서로 그런 거 아닌데 아니 진짜 그래서 남편이 되게 궁금하시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인상이 너무 좋으시니까. 그런데 보통은 이제 남편들이 뭐 이렇게 말은 안 하더라도 자기도 좀 잘해. 나도 잘하잖아 자기네 집안한테. 왜냐면 아내가 잘한다고 막 느낄 만큼이잖아요. 근데 좀 그렇게 말을 안 하시는 뭐 그런 게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아니 제가 초가에 잘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집에 잘하라고 말을 못 하는 거죠. 제가 막 특별히 뭘 챙기거나 뭘 막 해주는 게 아니니까 지금 남자분들 아까 소리 들었죠? 남자가 원래 잘 간판 잘 안 내거든요. 근데 남자들 아이 저 새끼 저 씨. 혼자 좋은 거 다 하네. 나 뭐야? 나 뭐냐고 나를 지금 그 소리가. 근데 그러면 그래도 보통 내 집안에 대한 얘기를 좀 그래도 할 수는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하고 안 맞아요, 성격이, 서로. 아, 아내하고. 네. 그래서 저는 부딪히는 게 싫은 거예요, 또 그게. 괜히 데리고 가서 또 뭐 하면 불편하기도 하고 어머니도 불편해하는 걸 제가 보는 게 싫고. 솔직히 아내 집안 분위기가 좀 살갑습니까? 우리 집안 분위기가 좀 살갑습니까? 처가 집이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아. 저희 집은 그렇지 않거든요, 또. 그게 부러웠었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아, 분위기가. 네. 가면은 이제 박수방 왔어! 막 이렇게 해주고. 농담도 하시고. 그랬어? 네. 뭐 우리 딸 살만해? 뭐 이렇게. 너무 미안해, 나 항상. 아유. 박수방! 똑같이 얘기하지. 똑같이! 나 그런 느낌 느꼈잖아요.
딱 처음에 느꼈어 그냥. 선생님 본가는 좀 엄하세요? 네, 많이 엄격했죠. 그리고 또 아버님은 지방에서 장사를 하셨어. 거의 집에 안 오셨거든요. 어려서? 네. 쭉 자랄 때까지는 예전에 한두 달 빼고는 거의 못 뵀으니까. 같이 뭐 어디 놀이동산도 못 가봤고 뭘 같이 한 기억이 없어요. 졸업식부터 입학식부터 뭐 아예 기억이 없으니까. 저는 아버지가 계셨지만 안 계신 것처럼 좀 오래 지냈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청각장애가 있으시니까 제가 아버지랑은 대화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라는 걸 잘 몰라요. 이렇게 아버지라는 존재가 뭔지. 아버지. 아니. 내가 그 존재하고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어떤 경험도 해보고 어떤 관계를 맺어봐야 그거에 대한 인식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린 날에는 아버지가 나한테 간섭을 못하니까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나이가 조금 먹으니까 이게 그 뭔가 의자에 앉았는데 등받이가 없는 의자인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등받이에 이렇게 기대고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오랜 시간 있어도 이제 그럴 수 있는 건데 이제 그게 없는 거죠. 아버지는 존재가.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이제 유튜브에 강연을 올리면 제일 많은 피드백이 강연이 너무 유쾌한데 눈이 너무 슬퍼 보입니다 였었어요. 그 댓글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 화낼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왜 화가 났다라고 느껴지냐면 준비되지 않았는데 나를 들킨 것 같은 느낌. 나는 이 사실을 직면할 준비가 안 됐는데 이 사람이 확 천을 열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오는 당혹감이 그 사람에 대한 화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부모님처럼 전 나는 데리지 말아야지. 나는 살갑게 좀 애들한테도 하고 내 애들한테는 친구 같은 아빠처럼 되거나 아니면 진짜 잘 해주는 아빠가 돼야지라고 했는데 일부 또 제가 부모님한테 배워온 것도 있고 습득한 게 아까처럼 그렇게 문득 나올 때가 있어요. 의외로 제가 이제 고집도 많고 막 세고 욱하는 것도 있고 막 이랬는데 그걸 또 잡아주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고마움을 느끼고 저를 거의 만들었다고 얘기하거든요 맨날. 못난 사람을 아내가 많이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못난 사람을 아내가 많이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못난 사람을 못난 사람을 아내가 만들어줬다고 아내가 많이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저분 대단한 분이네요. 최수종 해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어머니도 남편이 멀리에 있기 때문에 너 아빠 멀리 계시니까 그거 티 나고 너 어디 가서 너 실수하고 엄마 먹히라고 그런 거 엄마 제일 싫어. 이렇게 엄마가 했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빙이 두 번 되네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보편적인 문화여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엄마들은 더 강해져야 돼. 남한테 손가락질 이런 거 없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그래서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언젠가는 우리의 마음에 힘이 좀 더 너끈하게 생길 때 내가 원했던 모습으로 나를 온전하게 대해주지 못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들에게 조금 더 마음의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너무 자주 찾아뵙는 건 전 서로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좋은 것은 계좌이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좌이체는 제 날에 제일 중요한 그리고
더티 나는 건 어머니들이 드실 만한 요즘에 그런 거 집으로도 많이 배송해 주잖아요. 그거는 가격 대비 효과가 되게 좋아요. 하고 있습니다. 네. 사고 있어요? 아. 오, 역시 이수 완벽. 놀랬어. 보기와 다르시다. 완벽. 아내분, 그게 잔펀치거든요. 이미 그거 다 지혜롭게 하고 계시네요. 뜨거운 박수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부부는 뭐 서로 사랑하세요 막 그런 거 저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아내들한테 뭐 남편 사랑하세요? 좀 그런 말 좀 하지 않아요. 왜? 결국 공황장애에 이르기 때문이에요. 남편도 아내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집이 많이 없어요. 아니 테스트를 해보면 되잖아요. 테스트. 아내분이 집에 가서 이렇게 오빠 사랑해요 해보세요. 극도의 불안을 느끼게 되세요. 이게 뭐 들켰나? 이런 생각 들고.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목마른 자에겐 물을, 배고픈 자에겐 빵을, 남편에게는 인정을. 저는 가족에게 필요한 건 사랑보다는 매너라고 생각해요. 그 노크하는 매너를 지켜야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매너가 언제 더 필요하냐면 제가 보기엔 살다가 힘든 날이 올 때 그 매너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언제 상처받겠어요? 나 힘없을 때 잘 받아요. 남자든 여자든 나 힘이 있어. 육체적으로도 힘이 있고 정신적으로도 힘이 있어. 그럼 상처 안 받아요. 근데 이제 갱년기가 오기 시작하고 갱년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개인으로 찾아오는 힘든 시기들이 있거든요. 그게 보통 결혼하고 10년 딱 시작되고 나면 좀 어느 정도 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배터리가 떨어진 핸드폰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핸드폰이 알아서 지능적으로 모든 걸 줄여요. 밝기도 줄이고 어플도 꺼버려요. 필요한 것만 갖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 시기가 이제 남자에게 특별히 오더라고요. 나이가 먹을수록 도대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느끼는 나이가 오거든요. 우리가 왜 결혼했겠어요? 그 사람 보면 충전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다고 봐요. 내가 저 여자랑 얘기하는데 너무 충전이 돼. 내가 이 남자랑 있는데 너무 충전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감을 알거든요. 그래서 충전했는데 결혼하니까 이 새끼가 자꾸 방전을 시키는 거야. 어디서 전기를 잡아 처먹는지? 아, 나 기분 좋다가도 이 새끼 만나면? 아, 씨. 방전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근데 또 와이프는 왜 떨어져 앉으려고? 이러려고 결혼했냐? 같이 있어야지. 같이. 같이. 듣기 싫어. 같이. 같이. 사람이 말할 때 그런 자세로 듣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치 전기차 방전되니까 이 전기차를 버려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이 힘들어서 죽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은 사기가 떨어지면 죽는 거거든요. 의지가 없어요. 욕구도 없어요. 부부 생활도 방전됐으니 그만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만두는 건 나쁜 건가요? 라고 저한테 질문한다면 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번 제가 추천하는 걸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이별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만남이 나 안 맞아 라고 해서 헤어져서 새 오빠를 만났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새끼가 그 새끼인 거야. 에? 그러면 또 그 여자는 저한테 와서 삼재인가요? 이렇게 질문하고 제가 삼재인가요? 아홉순가요? 그래가지고 이민가 이민 한국 안 맞다고 그래서 그걸 또 미국 또라이 또 만나 또 난 남자 복이 없나요? 남자 복이 없는 게 아니라 남자 보는 눈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자나 여자가 어떻게 둘이 그래도 좀 사이좋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본 적도 없고 의지로 공부를 한 적도 없는데 잘할 순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 길을 찾아야지.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에너지는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어떻게 해요? 보상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보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해외여행 가는 거예요. 500 쓰고 인천공항 도착해서 집이 제일 좋다, 집이 제일 좋아. 사실. 나가면 개고생, 집이 제일 좋아, 김치찌개 엄청 진하게 먹고 싶다. 500 쓰고.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취향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맞아, 알아야 돼. 그러니 나 보상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진짜 여행을 떠나야죠. 그 진짜 여행은 그리스나 이태리 남부나 프랑스의 좋은 곳이나 그곳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행은 자기가 정말 충전되는 그 지점이 진짜 인간의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남편이나 아내를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는데 그 이전에 혹시 그런 일이 우리가 있었는지를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좋겠죠. 저는 시간 빨리 가는 사람, 시간 빨리 가는 일, 시간 빨리 가는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정기적으로 제가 충전하는 것 같아요 라는 분 손 한 번만 살짝 들어주실래요? 한 얼마 정도 계시는지. 아, 취미 활동 하시나 보다. 자, 지금 한 10%가 안 되고 남자분 세 분은 와이프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아주 정치적인 이걸 정치적이라고 해야 될지 길들여졌다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10%가 안 된다고요. 지금 우리 그러면 우리는 거의 지금 80% 이상이 우리가 40년, 50년을 살았는데 우리의 충전을 모른 채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매우 열심히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보상이 어쩌면 당연한 거였겠죠. 자, 그러면 강사님 저 40대고 50대였는데 충전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그 길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 시작이 인천공항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게 만약에 교집합으로 부부가 일부 있을 수 있다면 럭키. 근데 그거를 전부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질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몫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줘야죠. 당신이 하고 싶은 거 어떤 건지 좀 해봐. 아이 때로는 내가 볼게. 그리고 여성들한테도 그렇게 소개할게요. 건강하게 오래 가려면 전체 집합인 거는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제 개인 의견이지만 남편과 내가 전체로 100% 그게 맞아서 갖고 간다? 그건 사실 쉽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 지나서 오래 가는 거는 취향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나의 취향을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배우자는 더 고마워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 취향을 인정하고 그걸 찾는 걸 존중해주니 나도 좀 더 저 사람한테 맞춰줘야지. 그 마음이 아내나 남편이 동시에 들 거예요. 남편하고 100%를 같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몇 프로가 좋겠어요? 네? 지금 어떤 남편분이 20%.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20%의 느낌이 좋으면 이 남자는 점점 그 퍼센테이지를 올리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프로냐가 중요하지 않죠. 최소한의 프로로 시작하고 그 교집합의 느낌이 좋으면 이 남자도 이 여자도 조금 더 그 퍼센테이지를 올리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근데 80% 해서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안 맞아. 그러면 이거 절대 오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부 사이가 좋아지려고 한다는 것도 내 전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나도 저 사람한테 내 전기를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전기를 주니까 저 사람도 나한테 고맙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충전을 우리가 아는 여행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